안 됐다 강성자. 비나 오빠 없는데? 누가 모르고 온 줄 알고? 밥은 먹었니? 에, 병원에서 대충 먹었어요. 정말이 너 귀나 오빠가 준 선물 마음에 들었니?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귀나 오빠가 월급 받아서 너도 뭐 사준 거야? 너 나 계속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다. 없쥬. 소나무님 어땠어요? 난 마음에 들었다. 마침 사보려던 책이었어. 너 고백해. 웬 관심인지? 으유, 누구한텐 이게 좋겠다. 또 누구한텐 이게 좋겠다. 그걸 귀나 오빠한테 코치한 게 바로 이 강성자거든. 정말이야? 네. 안 그럼 귀나 오빠가 어떻게 식구들 대로 다 선물을 샀겠어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센스가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나한테는 기껏해야 양말 몇 킬로구나? 양말이 어때서? 귀나 오빠가 네 말을 순순히 듣대? 그럼 그렇지 않고. 귀나 오빠 올라오면 따져야지. 뭘 따지냐? 쪽마리가 그것도 감지덕지지. 성재 애썼구나. 병원일도 바쁠 텐데. 아이 뭘요. 말해. 성자 넌 뭘 받았는지. 말할까 말까? 그건 나도 궁금한데. 인형이요. 반달곰인데요. 아주 귀여워요. 잘 때 안고 자려고? 그거야 내 마음이다. 내 양말이랑 곰이랑 바꿔. 안 바꿔주기만 해봐라. 아, 있기도 전에 다 낡아 떨어져 버렸구만. 누가 있기나 한데요?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나 입지도 못하겠구만. 아, 아끼다가 뭐가 되는 줄 알아? 그 시방 내 입으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야, 시방? 상관하지 말아요. 내 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이구만요. 대충 아무짓 말인데요. 며느리 온 모양이군요. 아니 웬쟁이를 구들장 지고 앉아 있었으면서 동네 소식은 어찌 아시오? 허참, 내가 무슨 도사여? 아, 나이 소영애미가 밖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 소리 들었으니까 알지. 아휴, 떡두깨비 같은 손자를 턱하니 안고 살라. 그냥 얼굴이 그냥 허옇게 피어서는. 아휴, 하기는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에? 월남가 죽을 고비 남기면서 돈 벌어와, 장가 들어, 아들 낳아. 가만히 있자. 우리 귀남이 오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든 뭐 그 집 아들이. 귀남이보다 한 살 아래지요. 그 농업학교 댕기느라고 같이 어울리질 않아 그렇지. 그 국민학교 때는 딱 지치기 꽤나 같이 했죠. 아, 잘했구만 그 집은. 아유, 우리 귀남이도 장가 드려야 하는데 내가 얼른 손주를 안아봐야 내가 눈을 감아도 감을 건데. 아, 걱정하들 말어. 인자는 아니 30년 걱정 없으니까. 악담하지 말아요. 벽에 똥 치를 때까지 살라고요. 아, 무슨 소리. 그러면 금방 죽겠다고 헌 소리보다 100번 낫지 아니오. 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응? 아이고, 취직도 했겄다. 내가 당장이라도 서둘 거구먼요. 좋습니다. 주택이랑 어울렸더냐? 네. 처남 왔어? 선물 고마워. 아, 별거 아닌데 뭘. 들어와 처남, 얘기 좀 하게. 네. 피곤할 텐데 좀 쉬라고 하지 않고요. 아이, 한창나 얘가 뭐가 피곤해. 들어와 처남, 얘기 좀 해. 들어와. 박 서방, 그 얘기 많이 해가지고 우리 귀남이 피곤하게 하지 말어. 예, 염려 마세요.
언니, 요새도 병원에 타다 먹는 거야? 한나모니, 병원을 우리 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때요? 네가 의사니? 뭘 그러니? 병원에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그렇게 해요, 한나모니. 어떤 경우엔 내가 도움이 되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러고 싶지만 출판사하고 너무 멀어서 곤란하다. 그렇잖아도 자리 비울 때 미안한데. 도대체 언제 다 낫는데? 시간이 좀 걸린댔어.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는데 호나무님 잘 먹기라나 쉬기라나. 약 계속 먹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생각나는 거 있어. 호나무니가 그 전에 밥 먹는 그릇을 끓는 물에 삶은 거 본 적이 있어. 그땐 유난히 떤다 싶더니만 이제 왜 그랬는지 알겠어. 그래, 혼자 신경 많이 썼는데 알아주니 고맙다. 한나무님, 과로하면 안 된댔잖아요. 그만하고 누워서 우리랑 얘기나 좀 해요. 안 돼. 오늘까지 마치겠다고 작정한 분량이 있으니까. 한나무님 열심히 일해야 너한테 꾼 돈 갚을 수 있겠어. 너 정... 어느새 그 얘긴 또 했니? 됐어, 상자야. 도대체 정말 얘한테 요만한 것도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사도 난말하시네. 됐어.